안녕하세요. 인어공주와 함께 떠나는 문화탐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보다 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마 상상의 동물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 요적을 접했을 때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개한 용의 아홉 아들 중 네 아들, 종 위에 앉아있는 코레, 다리에 앉아있는 공화, 비석을 이고 있는 비희, 그리고 도자기 향로에서 사자 모습을 하고 있는 사내, 기억하시죠? 이 시간에는 아홉 아들 중 나머지 다섯 아들, 이문, 애자, 도철, 태안, 그리고 막내인 초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둘째 아들 이문을 소개합니다. 이문은 건물 지붕 위에 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지붕이라고 해서 보통 양반집 이런 곳은 아니고 궁궐의 용마루 위에 용꼬리가 날렵하고 멋있게 장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치미라고 부릅니다. 용마루에 용머리를 장식한 것을 치두, 그리고 내림마루에 용머리를 장식한 것을 용두라고 하는데 치두랑 용두는 모양이 다릅니다.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재미있는 퀴즈 시간입니다. 짜자자잔. 자, 제가 질문 드릴 건데요. 왜 지붕 위에 침이나 치두를 장식했을까요? 자, 보기 1번. 임금이 사는 곳이니까 위엄 있게 보이려고. 2번. 우리나라 건축물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져 불이 나는 것을 예방하는 의미로. 좀 알쏭달쏭하세요? 네, 그때는 보기가 좀 긴 것을 택하면 90% 맞습니다. 자, 어디에 손 드셨어요? 네, 2번 화재 방지용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답이 두 개예요. 1번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한다. 네, 이 말도 맞습니다. 근데 이 말보다 먼저 우선한 것은 화재 방지용이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궁궐을 방문했을 때 이 용머리 보셨어요? 네, 이것을 토수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추녀나 부연 끝에 신발 신기듯이 토수라는 장식기와를 사용해서 빗물을 막았습니다. 네, 토수를 보니까 이북이 같지 않나요? 여의주가 없는 것 같아서요. 다음은 애자입니다. 애자는 천성이 강직하고 외골수이며 다투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자의 뜻은 흘겨보는 눈초리. 네, 째려보면 무섭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용무늬의 큰 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삼국시대에는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큰 칼이 지배층 사이에서 유행하였습니다. 칼의 용도는 무엇을 베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칼은 매우 정교하고 화려한데 왕이 왼쪽 허리에 폐용하였던 것입니다. 손잡이 끝의 둥근 고리에는 용무늬가, 손잡이 상하에는 허벅등 무늬와 봉황 무늬, 인동 무늬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손잡이의 중심부는 마치 뱀의 배처럼 빗금을 조밀하게 새긴 장식이 베풀어진 금실과 은실을 교대로 빽빽하게 감았고 칼집은 나무에 오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고령 지산동에서 발굴된 39호분 큰 칼입니다. 6세기 가야 시대 때 만든 것인데 길이는 29.6cm이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과 조금 전에 문영왕에서 발굴된 큰 칼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죠? 예, 문영왕릉에서 발굴된 큰 칼도 대략 6세기 53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좀 비슷한 문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웬 사발? 네, 이것은 일본 국보로 지정된 찻잔 기자 M1-1호입니다. 값으로 따지면 정말 수억, 엄청난 가격인데 이것은 우리의 막사발이었죠. 네, 제가 좀 과장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선의 막사발은 우리가 흔히 뭐 개밥 그릇이라든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 막사발이 일본에서는 몇 억씩 경매에 나오고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막사발 굽을 자세히 보시면 잔금같이 갈라진 그 빙렬 현상, 네, 그 잔금이 그들이 보기에는 사무라이 칼 손잡이에 용의 비늘하고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그것이 애자 아닐까요? 네, 이것은 인어공주 생각입니다. 네. 아, 오늘 우리 공부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이문하고 애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남은 용의 아들은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파이팅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